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우리가 좀볼 종목은요, 자율주행 관련된 거죠. 라이코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까지는 뭐요 종목이었습니다. SOS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얘는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접근을 뭐 따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, 전통적으로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그다음에 라이콤 이렇게 있었는데, 그나마 이제 얘네들보다는 라이콤이 더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, 최근에 이제 프론티어가 어제 오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뭐 우리는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, 어차피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었던 영역이고,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쳤는데, 우리가 좀 원했던 구간은 여기 라인이었기 때문에 얘가 매도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요 3,000원 윗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일단 테슬라 자율주행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거는 이제 지난주 뉴스이긴 하죠. 내년 초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소식 부분들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. 오늘 보니까는 로봇이 떡볶이 배달 왔다라고 하면서 요기요가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?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, 글쎄요.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라이더가 배달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어찌되었던 간에, 우리 입장에선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이두 개의 키워드가 같이,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라이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,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눌림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요 121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? 1차 파동, 2차 파동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잠시 소강 상태일 수는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가 나올 수 있다? 재료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놓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아직도 입장을 안 해놓으셨다 하시는 분들 바로 입장해 놓으세요.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죠?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원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.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시장의 주도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. 하루에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? 그 쓸데없는 뉴스들 여러분이 다볼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겁니다. 그쵸?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 그런 것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들처럼 막 내가 1시간 정도, 2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뉴스가 뭐가 나왔나 볼때막 수십 개의 뉴스가 있는, 그래서 머리부터 지끈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. 저희 허브경제TV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, 정말로 시장에서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요, 채널 이용을 하시고 여기 라인에서 올라오는 이 재료들 꼭 챙겨보십시오.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